고잉 3단계 기준이고요. 고잉 3단계. 대충 한 100만 골드씩 들어오네. 한 5분 정도. 이거 때문에 축제자 연청이라는 이제 전설 보석 전 처치시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하고요. 막타를, 그러니까 롤 CS 먹는 거 같이 막타를 먹어야 해요. 막타를. 적 처치시 25%랑 요렇게 막 폭발. 그 때문에 이게 25%이기 때문에 폭발이 뻥뻥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마 골찬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코잉 3단계 아직 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즌이 해석 시즌이 열린, 새로 열린 지 보시면 이제 잘 드랍 잘 돼요. 네 마리 중에 그냥 확률로 치면 일단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드랍 된단 말이니까 22,000 골드. 여기 이제 비맹의 전당, 여기 고블린 한 명이 한 마리 꼭 있고요. 그리고 해골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자, 한번 쓱, 해골 한번 쓱 꺼주고 나면. 77,000 골드? 아니, 제가 스펙이 안 돼요. 빨리 못 잡아가지고. 11,000 골드? 멸하라! 이렇게 비메인 전단에 이렇게 해골들이 많아가지고. 골드 떨어지는 거 보이죠? 골드 지금 77,000? 그 10만, 가뿐하게 10만 넘었어요. 3분이면 한 100만 골드씩 들어오겠네. 여기서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이 정도면 6단계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도 되겠죠? 47,000? 어차피 고블린방 그 작업도 할겸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고블린방 여기 비맹의 전당 2층이, 비맹의 전당 2층이 이제 그 고블린도 드랍이 그 거의 무조건 한 마리 있어요. 무조건 한 김에 골드 없을 때 요소 그냥. 예전에는 골드 없으면 이제 골천 돌들을 조금 메고 그웜 잡으러 갔었는데, 그웜이 이제 퀘스트 이제 골드 경험치가 괜찮, 아 퀘스트 그 금화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네. 골드 작업할 때는 그옴 작업. 액세스리. 고블린 있을 건데? 골드 떨어지는 거 보이죠? 와우. 여기 잡목들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목 처치시당 이제 그 골드 금화기 때문에. 이거 끼고 비밀, 어, 이거 이제 그 부분이 있죠? 너무 쉬운 상대로 가. 어, 근데 거블린, 67,000 골드, 11만 골드, 12만 골드, 14만 골드. 5분에 한 100만 골드씩 나오겠다. 6단이면 모르겠는데, 아직 6단을 갈 스펙이 안 돼야 모르겠는데. 10만 골드.
그러니까 지금 획반이 없어서 그래요. 획반이. 획반을 좀 맞춰주고 골찬 플러스 획반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석수.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이제 해골 바가지들 위주로 있어가지고 해골들 몹을 찾기 쉽고 몹도 개체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는 곳이 보시죠. 10만 골드 가뿐하게 들어오죠. 10만 골드 14만 골드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게 잡몹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 스펙보다 좀 더 이상해 있잖아요. 그 고단을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골드죠.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이제 골드 찬스 보너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골드 11만 골드 들어왔죠. 이런 거 잡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잡을 필요 없고 쭉쭉 가면 돼요. 해골드 썩어가는 숲에 있고요. 썩스 김해의 전단은 지하 2층도 해골드 많고 그리고 손목 그거 있으면 한번 쏘고 싶은데 아직 없어가지고 골드 금화에 따라 획득 금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경험치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근데 테스트 해봐야 의미 없고 거의 6단계에서 아마 한번 테스트 해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금화 이제 골찬 좀 맞춰가지고 그거 아마 나중에 또 획득하면 골드 들어오는 거 보시죠? 골드 14만 15만 16만 골드, 17만 골드. 오, 거블린 있네. 이대로 뭐, 이거 너프 없이 그대로만 온다, 그러면. 그만 걱정 없을 거야. 골드 지금 11만 골드, 12만 골드, 14만, 16만. 아이고. 정현은 잡을 필요 없고. 근데 왜 이리 느려지지? 어우씨, 이제 다 금화 덩어리. 금화 보이시죠? 일부러 안 죽고. 핵반 없으니까 별로 먹지를 못하고. 금화 아마 지금. 고블린방 같은 애 있잖아. 금화 보이시죠? 금화 가득해요. 근데 그 금화 하나하나 알맹이는 얼마 안 되고 12만 골드 완전 고블린방 갈 필요가 없어요. 애써 그러니까 고블린방 잡으려고 그냥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골창 끼고 솔플 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높은 난이도 파풀 아니면 조금 낮더라도 이제 저단 솔플 그냥 파풀 이게 처치시기 때문에 처치시 금화 드랍이기 때문에 그 파티 언니를 잡은 거는 내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딜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솔플 뛰는 게 훨씬 나아요. 골드자가 한 2시간 3시간 하면 뭐 몇천만 골드는 우승 꽤 나오겠다. 골찬 맞추고 하면 지금 골찬은 하나도 없어요. 맞춘 게 없기 때문에 8만 골드죠? 12만 골드 올라갔고 16만 골드 고대인의 미실에도 많지 않나? 어 맞네 여기도 많죠? 금화 발견 획득 환경 우와 아 이거 금찬 올려주네
10, 가뿐하게 금찬 올라가가지고 가뿐하게 16만 골드 18만 골드 아 16만 8천 골드 이게 아마 고블린방에서만 드랍되는 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일반적인 드랍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균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요. 고블린방에서만 드랍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까 2600을 했는데 한 100만 정도 쌓였죠? 아, 100만, 아니, 2600이었나? 이거 요거 축제자 연청 축제자 연청 요거고요 처치시 25% 그만 볼까요?